첫 소식입니다.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관련 법이 제정됐죠. 국방부가 이를 근거로 이달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피해 주민들은 지역 사정과 동떨어진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양국 외곽의 한 작은 마을, 육군 헬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과 불과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군용 헬기 훈련이나 작전 시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군소음 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소음 대책 지역을 고시한 데 이어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양구군 소음 대책 지역 가구는 1,300여 세대. 소음 정도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1종 구역은 매월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보상 수준이 턱없이 낮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기에 1989년 이후에 전입한 주민은 보상금의 30%를, 2011년 이후 전입자는 절반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한 달에 15일 이상 사격 훈련이 있어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확실히 몰랐는데 이제 읍 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그래서 사격장도 굉장히 심해서 우리 어린이집 화장실 그 화장실에 벽이 다 이렇게 갈라져서 떨어졌어요. 여기에 관련 법은 일종 지역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아예 방음 시설을 자비로 설치하도록 강제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기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보상금 규모가 산정됐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11년 지난 지금 이 똑같은 금액을 준다는 것은 사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개 시군이 있어서 10개 시군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내서 가격 현실화를 이제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6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책정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상황이 비슷한 횡성 지역도 지난해 6월 보상 기준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 구역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걸로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인데 이런 보상을 받고 나서 앞으로 더 큰 소리가 나거나 다른 어떤 피해가 와도 말을 못하게 족쇄를 채우는 것 같지 않냐. 그 형평성도 좀 맞지 않고.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군소음보상법. 보상 문제뿐 아니라 소음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송미입니다.